2020학년도 9일 4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삽입 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가 provide, 제공해 준대요. A rich source니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준답니다. Of symbols니까요. 다양한 상징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을 만들면 될 수 있어요. 뭐 태양하면은 태양의 뭐 신을 숭배하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징이라는 것은 뒤에서 PP의 과거분사 꾸며주네요. Used in art and literature니까요. 예술과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징들인 거죠. 바람은 뭐 바람의 신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plants and animals, 식물들과 동물들은 are central, 그 자연 안에서도 식물, 동물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렇죠? 중심이 있대요, 중심에. To mythology, 신화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원의 신유술 해가지고 12지신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좀 이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춤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상토끼, 토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And poetry니까 시도 있고요, rituals 의식도 있고요, festivals 축제도 있고요, and holidays 축제들 그러니까 휴일들도 이제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물과 동물에 연관되어진 여러 요소들이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Different cultures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can exhibit 나타낼 수가 있대요. Opposite attitudes니까요, 상반되는 태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아 상징이라는 것은 자연세계에서 식물과 동물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상반되는 태도가 나타난다. 여러 문화에서 toward the given species가 주어진 종이라는 건 정해진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죠. For example, snakes. 뱀들은요. are honored, 숭배되어지죠. by some cultures. 어떤 나라에서는 뱀을 신성시하게 여겨요. and 그리고 병렬구조죠. honored랑 병렬구조, pp. hated by others가 다른 문화에서는 혐오 대상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뱀을 흉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혐오 대상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번엔 rats니까요. 쥐들이 are considered,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considerly,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인 past가 주격 보호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쥐를 쥐가 해충으로 여겨진대요. 근데 어느 문화냐면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니까 유럽과 북미에서는 즉 유럽과 미국은 쥐를 싫어해요. 그리고 considered랑 병렬로 여기도 greatly respected 근데 이번엔 엄청나게 존중받죠. 숭배되죠. In some parts of India니까 인도에서는 쥐를 숭배하는 어느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문화마다 동물에 대한 특성이 반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5번에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5번에서는 뭐냐? Of course, 물론 소재가 바뀌었죠. Within culture,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서도요. 한 문화에서도 individual attitudes, 개인들의 태도들이 can vary, 다양할 수 있대요. 즉, 한 문화에서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보니까 한 나라에서부터도 상반되는 생각을, 의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Dramatically가 엄청나게 달랐다라는 거죠. 그럼 예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n Britain, 영국만 딱 따져본 건데, 영국은 같을 줄 알았어. 숭배를 하거나 혐오할 줄 알았는데, many people dislike rodents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즉, 쥐과를 싫어하긴 해요. 근데, and 예시죠. but이죠. 그렇죠. 하지만, there are, 있다네요. 그렇죠. several associations니까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대요. 디버트는 헌신하다니까요. 디버티드니까 헌신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숭배되어진다라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to breeding them이니까 그 로덴츠들을, 즉 쥐들을 기르는데 열심히인 어떤 어소시에이션, 그럼 여기서는 협회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협회들이, 기관들이 있대요. 뒤에 부가 설명이죠. 분사보면 including, 그 기관들이 뭔지 봤더니, 협회들이 뭔지 봤더니 including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The National Mouse Club이니까 그러니까 전국 쥐 협회 클럽이고요. 그리고 또 The National Fancy Rat Club이니까 그것도 이거 그냥 National Fancy Rat Club. 전국 뭐 Fancy는 그 좀 세련된 쥐 클럽 하면 웃기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단체가 쥐를 보호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좋아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미키마우스 쥐가 이제 모티브가 된 건데 그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한 문화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상징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는 자연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연이 다양한 상징을 제공해 주죠.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려 볼게요. 여기부터 바로 갑니다. Very는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돼요. Be, keep, be, 즉 Be very가 안 되고요. 자동사라고 했으니까 부사가 dramatic가 나오는 게 맞고요. li가 빠져서 dramatic 하면 안 돼요. 얘는 2형식 동사에만 형용사로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used가 과거분사였죠? 예. 투부정사나 ing로 능동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수동의 의미의 과거분사입니다. 다음에는 earned, 여기도 수동이죠? 병렬구조로 여기도 hated였어요. 이거 그냥 hate 하면 안 돼요. 여기 r가 생략된 거죠? are hated. 여기도 considered죠? considering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respected요. 얘도 respect 하면 안 돼요. 여기 are가 생략된 거죠? are gratefully respected. There은 실질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얘 associations 기관들 협회들이 주어였기 때문에 R가 되고요. 얘 괜찮네요. devoted가 devoting 하면 안 되고요. to devoted가 안 되고요. 근데 얘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요거 좋아하거든? 암기 형태예요. devote가 자동사로 전치사 to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타동사로도 쓰는군요. devote a to b인데 여기는 수동이 돼서 pp 형태니까 어쨌든 전치사 to예요. 얘는 to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breed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수거로 투부정사가 아니라 devote a to b는 여기서는 ing 써야 된다는 거.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a를 ing 하는데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분사구문이었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아니면은 마치 앞에 r랑 병렬인 것처럼 그냥 include해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변환 문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의 순서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문장 카피트 잡아볼게요. 글의 순서 일단 얘부터 얘까지. 한마디로 문화마다 다양하게 상징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부 예시가 들어가죠. 아, 뱀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화마다 다르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제시문까지 넣어서 그렇죠. 제시문 넣어서 근데 한 문화에서조차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였고요. 얘는 원래 문장 삽입 문제였으나 문장 삽입 문제도 또 문장 삽입을 낼 수 있어요. 여기요. 얘랑 아니면 얘요. 문장 삽입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어휘도 한번 봐볼게요. 어휘 같은 경우는 dramatically 그 다음에 central. 뭐 dramatically가 unnoticedly 하면 안 되고 뭐 눈에 안 띄게 그리고 뭐 central인데 marginal 뭐 주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opposite도 same 하면 안 될 거고요. 단위어 관계 생각하면 돼요. pests 이거는 pet 하면 안 되죠. 뭐 애완동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respected 존경받는 건데 ignored 무시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devoted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ignored 하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연결사도 한번 봐볼게요.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연결사로 이중 빈판이 나올 거예요. For example이랑 for instance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주시면 되고 빈칸은 결국은 문화마다 지금 그 자연이 다양한 상징을 제공해 준다니까 natural world랑 그다음에 a rich source of symbol used in art and literature 정도로 봐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within cultures 문화 내에서도 개인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부분도 인터넷으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허스렴 같은 경우는요, there are 구문에다가 devoted to 전치사태의 동명사 걸렸죠. 그럼 여기까지 뒤에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including까지 분사문까지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일치불일치로도 낼 수 있어요. 일치불일치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잘못 설명한 거 찾아드린 거 있죠. 그 다음 요약 문제로도 낼 수 있어요. 요약 문제 한마디로 자연은 다양한 상징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 자연 넣을 거고 아니면 다양한 상징 뭐 이런 식으로 넣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한 문화 내에서조차도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꿔서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